이게 더 좋아요, 지금. 돈 45만 원? 얘네부터 갈아버리죠. 저장 한번. 이게 맵이 지금 좋은 건가? 이거 시야가 은근히 가리는데. 또 쟤네들이 올거 같지도 않고. 앞으로 좀더 나을까? 이 듬성듬성 있는 이 언덕이 시야를 의외로 엄청 많이 가리거든요, 이거? 기병 이쪽까지 땡기고 보병 이리와. 보병도 와야 돼. 그다음 뒤에 기병. 쟤네를 불러서 와야 되는데 지형 좀 보자. 아, 시야 너무 안 좋다. 아, 이거 그 맵이네. 아, 이거 그 맵이구나. 그냥 내가 반대에 있을 뿐이네. 그럼 똑같지, 결국. 내가 여기저기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똑같은 거야. 맵이 너무 좋구먼. 이러면 맵이 너무 좋은디? 요 기병대는 여기가 둘수 없으니까 기병대는 여기다 두자. 맞나? 기병 저쪽에다 두는 게 맞을까? 옆 측면을 파고 둘수 있겠지, 이러면? 진영은 떼기 준으로. 병들 방패벽으로 중앙은 여기. 알싸.
야, 화살 잘 박힌다. 수병 돌격. 궁병 라인이 애매하게 또 포지셔닝 하고선 딜을 넣고 있긴 한 것 같긴 한데, 우리 기병들이 잘 흔들어주고 있고, 우리 궁병은 계속 활 쏘고 있고, 궁기병도 돌릴까? 궁기병도 돌려줄까요? 이 타이밍 됐으면? 궁병도 돌격. 와, 근데 기병이 진짜 너무 잘 싸운다, 뒤에서. 거의 뭐, 방금 전 게임은 기병이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한. 그냥 기병이 다 쓸어버렸죠, 그냥 뒤에를. 기병이 측면 파고 들어가지고 저쪽 본대랑 정면으로 안 부딪히고 파고 들어서 흔들어 놓으니까 애들 맥을 못 추네. 이 정도까지 효율이 좋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. 그냥 약간 기병은 뒤에 혼전을 야기시키는, 라인을 흐트러뜨리는, 약간 버리는 패 같은 용도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, 그 이상인 것 같아. 방금 전 싸움에선, 와, 대박이었어. 제대로 흔들었어, 제대로. 먹을 수 있나요? 아, 한 12마리? 됐죠. 이거 이제 요것만 정리하면 이제 돼. 남부랑은 지금 평합정이 가능한가? 아, 1050 안 돼. 남부랑은 안 돼. 남부는 너무, 아직도 남부 그렇게 센가? 그렇게 셀 리가 없는데. 얘네들은 조금 병력의 질이 좋아요. 아까 저쪽 애들보다. 쪽수는 좀 덜해도, 300 정도 덜해도 병력의 질이 좋기 때문에 여기 맵이란 좀 좋았으면 좋겠다. 맵은 나쁘지 않아. 딱 위치 언덕도 있고, 왼쪽은 살상 막힌 거나 마찬가지고.
Mounted archers, forward! Infantry, move! Horsemen! 앱은 나쁘지 않아. 쟤네 궁기병이 있어도 뭐 거의 힘을 못 쓴다고 봐야 되는. 근데 어쨌든 시장에 하긴 할 텐데 물 건너 가지고. Mounted archers, horse archers! 아, 저 또 귀찮게 굴긴 하거든요, 저기서. 아니, 물에 들어갈 때 이동하지, 이동을 잘 못할 때 내가 다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. 안돼 쏘긴 쏘는 것 같은데, 저쪽 본대 쪽으로? 미사일 날리는데, 지금? 한 260 정도면 닿을 수도 있거든요, 지금? 시야가 좋을 때? 얘네 땅에다 또 꽂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, 지금. 피가 없어서 함부로 나가지 못했네. 그냥 확실하게 내가 나오는 게 낫겠다. 자, 쟤네 불러드려. 오나요? 아, 오는데. 아, 여기 또 시야가 안 좋네. 여기 이쪽이 좀 시야가 안 좋아. 그러면 축을 틀자, 이렇게. 좋아, 느낌 좋아. 이대로.
그럼 궁기병도 돌아. 어차피 얘네들 병력 이게 다야. 나쁘지 않았어. 이쪽 애들이 좀 티어가 높아가지고 근접을 쉽게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. 결국엔 쪽수가 딸려서. 아, 포르는 또 오버가 됐고 캉글리는 무조건 먹어야 돼. 기병대가 지금 되게 센데 내가 아 에키테스를 좀 빼고 아 에키테스 한 두 마리만 먹고 싶은 거 일단 먹어놓고 아 여기서 뺄 것이 아 습격대 너무 많아 좀 빼자 한 세 마리 정도로 욕심 부리지 말자 아 많이 먹은 것 같지 않은데 저 영주 포로 때문에 아 지금 영주 포로가 몹시 못마땅하네요 안 잡을 수도 없고 참 자 이렇게 되면 남부 애들이랑 지금 이번 싸움으로 또 곡물이 한 400 정도 떨어진 300 정도 떨어진 것 같죠 지금 아 그렇다고 남부랑 지금 저 하루에 얼마요? 하루지 일일 곡물 매일 760만큼 금을 주기에는 너무 안 입고 와 왜냐면 얘네들이 나한테 시비 건 거거든 선전포 건 거거든 전력도 솔직히 비슷해 포로 내가 훨씬 많이 갖고 있고 내가 훨씬 병력 많이 죽였고 한데 나는 쟤한테 공물을 바쳐야 된다 저 녀석 라가이아가 나한테 공물을 바쳐야 되는 시점 아닌가 이 정도면 솔직히 와 이거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전투 중이거나 기습 공격을 받아 진열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사기저하 페널티가 없습니다 포위 상태인 영지에 들어가거나 빠져나올 때 병력 손실이 25% 감소합니다 진열 정비 시간 50% 감소 전투에서 도망갈 때 남겨둬야 하는 병사의 수가 50% 감소 전투에서 도망갈 일이 솔직히 많긴 했죠, 이번에. 근데 포위 상태인 영지를 들어가고 빠져나오고 할 일이 거의 없어.
밑에 게 나은 것 같아. 일단 오케이. 능력을 좀 모으게끔 해주고 나도 좀 채워서 먹고 부상병도 좀 회복을 하고. 와, 약탈 안 당한 데가 없냐. 저걸 또 약탈하고 있네. 많이 드셨어요? 많이 얼마. 아, 포로를 많이 먹었어. 약탈이 좀 오래 했네. 약탈을 봐봐, 많이 먹었잖아. 280마리밖에 안 돼, 내 병력이. 이렇게만 먹어야겠다. 해병대도 이번에 많이 갈렸어요. 연속적인 전투에서 소모가 좀 됐는데 능력을 근데 우리 애들이 다 모집해가지고 지금 아이템 좀 팔까? 이 정도면 클랜 하나 영입할 만큼 돈 모았거든요? 남부, 근데 하필 남부랑 지금 전쟁 중이라서. 서부에선 데려올 애가 없고, 일란디아에서 데려올 만에 있었고, 북부에서 차라리 엔큐리온을 데려올까? 아, 엔키리온 집 생겼구나. 맞아, 그때도 설득됐는데 딱 집이 생겨가지고 못 데려왔어. 싹 돌아서 병력 싹 모집해서 다시 내려가죠. 그래서 쟤네들도 군단 하나 또 올 때가 됐어. 남부가 여기 주둔군 좀 넣어주도록 하고. 성관리 할 거 없고 웬명대 훈련 그대로 두고 아타코니아 돌려서 다시 내려오죠. 메타티스까지. 어, 여기 약탈 중이네. 이런 안 된다. 남부 군단 하나쯤 또 쓱 모아가지고 올 때가 됐는데 혹시나 남부가 지금 다른 데랑 전쟁이 열린 거면 아니네. 혹시나 좀 기대해 봤는데 아니었네. 병력 정착시키고 아멘타티스는 수비대 충분해. 이 정도면 이제 아멘타티스도 어그로 안 끌릴 거예요. 여기가 여기 토리오스랑 아타코니아가 이제 역으로 끌리는 주범인데 남부 괘씸하니까 이왕
형 하나 더 먹어? 이왕 다 밀어낸 거? 원래 세스타다임 내 거였는데. 이러면 딴데 약탈 가고 뭐하고 하던 애들도 다 방어하러 오거든요? 오히려 공격이 최고의 방어가 맞아. 이거 방어하러 다 달려온단 말이야. 여자 한번 하자. 세스타 이거 얘네들 방어하러 오는 거 한번 갈아내고 세스타다임 딱 잡아 먹으면 공성에서 먹으면 될것 같아. 애들 병력 모아서 모여들 겁니다. 기다리면 돼요. 뭐 그러는 동안 세스타다임 번영도가 아작이 나겠지만, 근데 모아서 오죠. 밑에 내려갔던 600짜리도 올 필인데 기다려보죠. 600짜리 금방 올 거야. 리카롬 갔다 오는 것 같아. 식량 사고 오나? 한번 갈아내고 들어가는 게 좋아. 이왕 할 거. 오죠, 맞죠, 지금? 이제 슬슬 들어오겠죠, 1000 이상 되니까. 1400? 많은데? 저장하고. 제발, 지형이 문제야. 와, 완전 평지 지형인데. 완전. 애매하다.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.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. 이 맵. Move! Start archers! 잘 모르겠다. Move forward! Archers! Mounted archers! Forward! Infantry! Forward! 보병은 여기다 딱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긴 한데. 같이 투창도 날려주고. Cavalry! 캐버리 이쪽으로 기병대. 얘네가 와, 고맙게 궁기병이 없네. 그러면 기병대 조금 더 뒤로 가자. 고맙게 또 달려와 주시고. 여기가 중심인 것 같아. 월추 진영은 가져왔어. 진리가 없어, 이거. 이길 수 있어. 근데 새까만 게 많긴 많다. 공병이도 최대한 보고, 상황에 따라서는 방패벽으로 바로 바꿔주고, 타이밍 타이밍